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이번에 팬더르의 예언이라는 모드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저번에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지겨워서 못했습니다. 아 너무 지겹다고. 아 게임이 아무래도 모드가 다 다른데 모드가 달라보다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이. 아 그래서 약간 지겨워서 못했는데 아 이걸 보고 약간 이제 로스트아크가 나와서 로스트아크 하느라고 안 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던데 로스트아크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로스트아크 나오고 하도 난리가 나서 다음날에 한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 접어뒀다가 아 이번에 할까 합니다. 자 빨리 가죠. 자 갑니다. 새로 만들 거예요. 저번에 한 2시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꽉 붙잡고 할 겁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해야죠. 남자로 가죠. 제가 사실 마블 할 때마다 항상 본 사람도 느끼겠지만 저는 항상 금수저로 하거든요. 금수저가 좋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좋아서요.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 오늘은 약간 이제 뽕맛에 취해서 기사 뽕맛으로 가죠. 기사로 가겠습니다. 아빠가 기사기 때문에 굉장한 검수를 전수해줬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아빠에 대한 각오가 나오고요. 아빠 기사단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뭘 할진데 날 이제 어디로 보냈느냐. 상인 밑으로 가죠. 왜냐면은 저 이번에 투기장 할 생각 없거든요. 투기장 할 생각 없기 때문에 일단 상인 밑으로 가고요. 이제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 행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그치 이걸로 합시다. 자 당신 여행을 떠납니다. 어째서인가요? 이미 돌아다니기 시작한 마당에 왜 여행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편지 때문에 뭐 하면은 이제 엄마가 아, 편지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에 따라서 엄마의 혈통이 바뀌나 본데 엄마가 이제 팬도르 혈통이다. 아 왕족 왕의 피가 푸르고 있다 이러죠. 자 가도록 하죠. 정말 빠르게 압축 잘했어. 아 여기 팬도르의 노래는 전부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저작권 걸릴 거예요 배경음에서. 그래서 노래를 따로 틀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허가한 노래고요. 듣기 좋죠? 소리 좀 작은가? 노래마다 소리가 달라서 불편해. 제 이제 갑줄 입어야 되는데 저도 뭐 당연하게 항상 마블 할 때마다 그랬지만 세계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세계정보를 했을 때 어울리는 옷으로 하자. 저번에 2시간 하고 끊긴 애는 건 처음입니다. 사실 다 엔딩까지 가요. 세계정보까지 항상. 어찌됐건 갑시다. 야 뭐 예쁜 거 없나?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가고 싶은데 눈도 약간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도끼? 아 도끼 같지 않아 이거는. 너무 구려. 도끼도 좀 예쁜 도끼가 있는데 뭐 저런 걸 해줬냐? 아 적당하구만. 이거 고르는데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도중에 바꿔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밝은 걸로 하얀색 계통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마닐라를 이번에 파란색으로 가야 돼. 아 뭐 없나 진짜 멋진 거? 너무 다 구려. 아니면 가운데만 파란색인 거 없나? 없네. 그냥 외부가 파란색이어야 되네. 이거 어때? 아 너무 복잡해. 심플하면서도 간지가 나는 거 없나? 아 이거 파란색인 거 없나? 소도 약간 땡기는데? 유니콘? 나 그리폰은 좋아도 유니콘은 싫어. 이건 무슨 동물이죠? 용인가요? 아 색감이 이건 좀 안 좋다. 아 보라색? 아야 파란색이 좋은데 난. 아 왜 보라색이야 다. 이걸로 하자. 아 내가 이제 성벽의 모양으로.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는 꺼지지 않도록 이걸로 하죠. 항상 이걸로 했기 때문에 딱 선택지가 없네요. 이번에는 왕이 될 거기 때문에 도박킹으로 가자. 자, 일단은 뭐 항상 그랬지만 저는 항상 힘 위주로 갔거든요. 힘이랑 민첩으로 해서 전투 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를 지능이나 매력 쪽으로 갔죠. 저번에는 지능 쪽으로 갔고 이번 게임에서 이제 쿠알리스 보석이라는 특수한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은 힘, 민첩, 지능, 매력 전부 다 올라가는데 선택에 따라서 이제 힘, 민첩, 매력이 2씩 올라가는 거랑 지능 2씩 올라가는 거 따로 있다고 해요. 9버전 기준으로. 이거 신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능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 처음에는 힘이 4는 있어줘야지, 타임이 4는 있어줘야지 지능 좀 원활하기도 하고요. 민첩을 찍어서 무기 숙련을 높여두면은 숙련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찍겠습니다. 1점 남았는데 저는 그거 할래요. 상술. 아 둘 다. 아 이거 12씩 찍죠 그냥. 이건 일단 지능을 찍고 참은 지능을 찍고 지도력? 지도력이 필요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포로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역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지도상의 속도. 어때? 재고 관리 있네. 이 속도 수적 쓸 필요 없고 훈련요관 있네. 노획. 노획도 약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모드기 때문에 강한 보스 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필드에서 걔들한테 이제 뺏을 것도 있고 당장은 이제 1순위를 원래 보통 이제 체력 회복이나 이제 수술 같은 걸로 가는데 당장 뭐 싸울 예정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가겠습니다. 일단 치료 가고 그러면 이 기본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찌를 게 없네. 저번에 정복을 했을 때는 이제 양손 무기로 썰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손 무기로 가도록 하죠. 가 이렇게 그냥 화를 올려야 되는데 피부. 야 어디서 붕구가 생겼다. 야 해리포터 같은 거 나오면은 약간 이제 까메오로 얼굴형이 다 똑같은데? 얼굴을 같은 판에 놓고 돌리는데? 아 야 뭐야 진짜 이거야? 야 임의로 가자. 똘망똘망한 것 봐라. 야 수염 까봐. 아 뭐야 똑같잖아. 야 이 아 수염 있으면 좀 간지나는데 졸라 징그럽게 생겼네. 얘로 가자. 입 작은 것 봐. 야 불만 가득 창고 부서 턱에서 널 남자답게 바꿔주겠어. 아랫입술 입술 좀 집어넣고요. 이 정도? 야 입 예쁜 거 봐라. 아 이건 좀 아니다. 볼골이 걸린 것 같다. 야 적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턱을 좀 앞으로 내봐. 좀 나와있어야 돼 아래턱이. 너무 나왔나? 살짝. 그렇지. 크기. 크기는 뭐야? 아 이게 크기야? 약간 좀 특이하네. 턱은 뭔데? 턱은 일단 집어넣어. 입도 작으면 입을 좀 키워야 돼. 입이 너무 작어. 재수없게. 그래 입이 커야지 말을 잘하지 상인인데. 야 잘생겼는데? 야 영화배우가 따로 없는데? 인정? 야 근데 여기 너무 사이가 넓다. 야 조금만 주지. 조금만 줄이면 딱 간지야. 야, 코 좀 세워, 코 좀. 야, 어차피 세우기로 한 거 다 세워. 아, 조금만 내려. 코를 넓히고 세우자. 코 커야지. 이 정도에서 크기 키우고 콧날. 날이냐?
날이 뭐야? 이거니? 아, 그거야? 외형, 외형. 아, 외형이 이거고? 높이, 높이, 높이. 아, 높이가 이거면 안 되지.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앞으로 솟아야지. 그렇게 솟으면 어떡해. 아, 크기구나. 크기가 솟는 거구나.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야. 자, 이거 좀. 어우, 야. 이 정도? 야, 간지 나는구만. 코좀 집어넣어. 줄여. 됐다. 아, 잘생겼죠? 야, 이 게임에서 잘생긴 얼굴이 된단 말이야? 머리 길게 하자. 중세 귀족인데. 아, 너무 이거 재수없다, 근데. 이건 딱 중세인데 재수없다, 야. 비록 귀족 가문은 아니지만, 귀티나게 하겠어. 너 두개골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 뭐 뒤에서 모닝스타로 때렸냐? 자, 대가리 다 재수없게 생겼네요. 이마라도 까라, 그래. 그렇지, 검은색으로. 아, 재수없다, 야. 눈썹 좀 세게 하자, 야.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야. 눈썹 어딨냐? 눈썹 좀 올려봐. 그리고. 화남, 슬픔. 화남, 슬픔, 극혐. 야, 화내. 언제나 화나 있어야 무서운 법이지. 화난 게 아니라 약간 재수없는데? 불만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 눈에 이거 꼬리 있잖아. 꼬리를 올려야 돼. 눈. 커플 뭐야? 아. 화났어. 이마가 너무 넓다, 야. 관자놀이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 관자놀이야. 광대뼈. 뺨. 오, 이게 이렇게 돼? 이런 것도 있네? 너무 리얼하게 생겨서 재수없다, 야. 이 정도면 앵그리 킴으로 이 정도로 가? 인중이 너무 나와 있는데? 아, 됐어. 그냥 가자. 귀찮다. 아, 드샤르로 갈지, 파이어즈 베인으로 갈지인데, 파이어즈 베인으로 가죠.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 위쪽에 있는 게 술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약간 노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옵니다. 제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립 세력이라고 하는 영웅들이나 적세력도 다양하고요. 뭐 사교도 이교도 같은 거 있고요. 악마도 있습니다. 악마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의 종족 놀도르 엘프 종족 있고요. 엘프 종족에 이제 적이 되는 야 이제 자투 그런 일도 있고 이 게임의 이제 특징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기사단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기사단을 만들 수가 있다. 혹은 기사단들의 이제 수장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전에는 이제 자신만의 기사단을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기사단을 있는 걸 갖다 썼는데 이번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것 같네요. 빨리 가죠. 도박킹이야. 이 땅의 왕이 될 거기 때문에 한글화보다 후버전인 걸로 압니다. 아, 나 방패술 안 찍었어? 왜? 여기 장비 많냐? 와, 이 베이스도 있네? 이 장비 괜찮은 것 같은데? 진말도 하나 있어. 진말이 있으면 이제 속도가 약간 빨라지거든요. 장비 잘 나왔다, 되게. 우선 저는 예전엔 시세를 기억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바늘라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무역을 해보도록 하죠. 살거 없네요, 여기서는 아마도. 그쵸? 특별히 다른 게 비싸지 않나면 다 비싼 것 같은데 여기 끊는 건 무역 되는 거 맞지? 일단은 내 먹이로 던져줄 만한 최소한의 병사를 수집해 두고 이 게임은 기병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병의 상위 단계로 나오는데 병 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제 모드에서는 병사들의 변신 병사들의 병정도감 여기 있다. 이런 게 보이면 나라마다 이제 나오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사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용병들도 있고요. 모험가들, 뭐 펜도르 왕국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제 파이어즈 베인이죠. 파이어즈 베인은 뭐죠?
하이어즈베이는 이제 노르드처럼 기병이 없습니다. 보병 위주고 보다시피 이제 보병이 제일 세죠. 광전사 50, 후스카르리 38이네요 얘가 이제 방어가 없는 대신 데미지가 엄청 세고 레벨 높고 이제 비싸고 이런 용도고 이제 튼튼한 대신 얘보다 약간 꿀리는 걸로 압니다. 아마 투척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후스카르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트림이 나올 것 같아. 무역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 좀 보자. 나 세력관계 왜 이렇게 미움받냐. 나 드샤르랑 파이어즈 베인밖에 안 돼? 아 뭐야. 아 그래서 둘 중 하나 가라 그런 거구나. 야 징어네 이거. 웃자냐? 일단은 아가 지금 뭐 할 만한 단계 아닌 것 같아. 투기장을 안 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게임을 즐긴다기보다 그냥 노가리 깔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 많이 하고 싶을 때 항상 그렇게 했는데 뭐냐? 제 정도는 잡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가 나대지 마. 근데 투기장을 하면 내가 노가리를 못 가기 때문에 토너먼트 참가 되나? 돼도 안 해. 소금 280, 아까 350이었죠? 가죽이랑 도자기 약간 싸네요. 여기는 아직 무역할 만한 데가 아닌 것 같다. 비슷하죠? 네, 팔 때는 또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 360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자. 병사줄 적당히 해놓으면은 이제 음식도 좀 적게 달고. 아 너무 먹고 싶은 애들 많다. 이렇게 잘 나왔어? 게임? 내놔. 아니야 합류했어? 합류하면 안되지. 가자 찢어줘 예쁘게. 그렇지 7명 뭐 이런식으로 있고 이 모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병사의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병사의 비율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랑 다르게 내가 죽어도 부하들이 싸워요. 굉장히 이득이죠? 저보한테 치지는 않겠지 설마. 방패도 있는데 난이도 내가 어떻게 놨지? 난이도는 마우스 이동 반대방향 수동 높음 가장 빠름 이게 제일 높네요. 이렇게 하죠. 530 제일 높네. 그쵸? 가장 빠름에 높음 100%가 제일 높은거요? 100%가 제일 높네. 그쵸? 149가 제일 높네요. 이렇게 하죠. 그렇지 가! 돌진! 어우씨 아 이렇게 만만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유저가 만든 모드이기 때문에 괴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잘 됐네요. 좋은 거 없냐? 조짐이 좋은데 오늘 활도 나왔어. 좋아 다 가져가지 않을게요. 나도 자존심 있지. 찌꺼기를 팔 순 없으니까 음식 좀 줘봐. 가능하면 마을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싸더라고요. 취소. 아 이게 뭐니. 근데 팔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윈드홀론 갔다 올까? 어차피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뭐야 아 저런 애들 조심해. 30 보이죠? 나 레벨이에요 저거. 나 1레벨입니다 저는. 아 봐 미쳤어. 속 더럽게 빨라. 들여보내줘.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도 있죠? 가자. 힘들 것 같은데 오늘. 힘든 여행이 될 것 같아. 야 소금 이렇게 비싸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데 향신료를 한 800원대에 사서 한 1000원에 팔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다. 마땅히 없죠 지금 할 만한 거? 술도 오히려 더 싸고 린넨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린네 얼마였지? 나는 이런 거 팔자. 뭐야, 나 쇠뇌가 이렇게 많았어? 아, 나 쓰레기네. 진말 둡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야, 많이 들어온다, 야. 3,000원이야? 철공방 괜찮은 거 없나요? 공방만큼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를 당하지 않는 한 200원. 아, 너무 고민된다. 이게 돈 뺏기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길드마스터한테 퀘스트를 받아서 가는 걸로 하죠. 일단은 이게 돈이 되니까 레인으로 보내야 된다. 거절하겠습니다. 받지도 못하네요. 레인은 이제 위쪽 동네에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죠? 여기 적대기 때문에 가면 혼나니까. 레인에 이제 보물상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당장은 뭐 먹지 않겠습니다. 처리하기도 힘드니까. 아직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먹죠 뭐. 토바로 가자. 잡을 수 있을까? 야야야, 다 서봐. 보통 쟤네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렇게 오는데, 야, 나 건방이야. 도끼방패야. 모르지. 나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가라. 한 대도 안 맞았어. 아, 혐. 이렇게 안 나왔니? 그렇지. 가자. 아직 우리 세상이다. 오, 야. 힘내, 힘내,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어, 야야, 이거, 야야, 그치.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여기서 혈투해야 돼. 나 상인이야, 지금. 아, 잠깐만. 아, 언제 다 죽었냐? 이렇게 죽게 되면은 나 끌려갑니다. 600원 사라졌죠? 승용마도 없어졌고요. 자, 이렇게 다 잡혀가면은 오늘 잡혀가는 게 반일 거기 때문에 딱히 놀라실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잡혀갈 거기 때문에. 야, 센데 10이었어. 10, 15였어. 너무 강해. 시골 동네가 더 무서워. 아무도 안 오잖아. 나 말 타자야. 아, 인벤토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 애매해져. 장사하러 왔습니다. 어, 대박. 양모도 싸다, 야. 양모랑 이거 살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양모 하나랑 두 개랑 소금 200원까지만 사가자. 뭔 노래냐? 뭐지? 노래 나오면 안 돼. 저작권 걸린다고. 약간 돈 남았으니까 저기서 장사하죠. 바로 옆 동네에서도 팔 수가 있거든요, 가끔 가면은. 못 얻기 때문에 조정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성이었니? 뭐가 저렇게 멋있니, 성이? 드샤르는 어떻게 돼? 드샤르. 참 뭐 두 개 써야 되잖아. 드샤르는 궁사가 세네. 좋아. 궁사로 가자 그럼. 드샤르 궁사의 파이어즈베인 보병으로 가면 되겠네. 야, 향신료 엄청 싸다. 대박이다 이거. 얘도 소금 좀 팔고 저기 소금 또 보충해갈까? 아니야 아니야, 오바야 오바야. 향신료 내놔.
아 많이 싼데 어차피 더 못 사네. 도자기도 이거 이제 잡히면 나 끝장난다 이제. 잡히면은 니게임 하는 것만 못해. 잘해야 돼. 뭐야 뭔 일이야. 잠깐만 둘 다 달려들었거든요. 누가 유리한 거야 그러면은. 가려서 볼 수가 없어. 그럴 땐 애매할 땐 뭐다? 아 도망가면 된다. 가마을. 그렇지. 버리고 갈 준비하자. 아 부대 사이가 떨어지는데 버리고 가면은 내 목숨이 중요하지 사이가 중요한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먹이로 줍니다. 가자. 올라갈 때가 됐어. 어두워서 뭐 안 보이니까 내일 아침에 갈래. 안 상하거든요. 다른 거는 음식은 상해도. 오 제발 진짜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몸 불려놔. 그렇지. 잘 있어. 부대가 적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도 음식을 좀 다양하게 사놓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음식 좀 팔아볼래 싸게. 소금 400원이야? 야 왜 100원 양모 치즈 70원이네 곡물 보통 삽니다 저는. 싼 거 싸게 가야죠. 윈드홀룸 가자. 290원 두 개만 팔자. 향신료는 700원 하나만 팔아. 아, 가까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양모가 좀 남네. 아, 이렇게 해서 이득도 봤죠. 이렇게 해서 이득 보는 편이에요 저는. 아, 무역 재밌거든요 은근히. 노가리 까기 좋아요. 투기장은 짜증나는데 막 노가리 깔 시간 없어서. 나도 마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이 떠들기 가장 좋지. 요즘 로스트아크도 오픈되고 저 계속 달렸기 때문에 노가리 깔게 많거든요. 아 애매하네. 양모가 너무 싸다. 야 양모 이렇게 썼어? 향신료 여기서 구해갈 걸 정해서 저기서 팔아야 되는데 없어. 어 이 동네는 이 동네 없어 별거. 드샤르에서 다 공수해와야 돼. 어느 정도 기간 지나야지 6명과 싸울 12명이 있다고? 근데 쟤네가 나한테 붙은 거야? 야 가. 양심 없네. 야 근데 너무 약하다 드샤르는. 드샤르 뭐 들고 다니냐? 단검이야? 야, 얘네는 방패랑 단검인데? 방패 도끼도 있는데? 야, 저건 좀 아니지. 야 다 모여봐. 잡히기 전에 잘 빼야 돼. 지더라도 물량으로 밀어. 잘 찔러 잘 찔러. 그렇지 잘 찌른다. 야 나 안돼 나 안돼 난 안돼. 야 이제 무서운 애 있다. 야 그렇지. 어우 이거 자동먹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막아야 돼요. 죽었어. 이길 수 있지? 못 이겨. 떠납니다. 떠나고요. 야 이 정도야? 야 드샤르가 약하다.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수렵군 올려줍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적들이 못 오기 때문에 틀만 잡아놓으면 돼요. 내가 장사할 수 있게 장사 좀 시켜주세요. 2500원이다 어 저거 침묵 따질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드에서 돈 내면 한 만원 정도 먹는 걸로 알거든요. 아 여기 교육이 괜찮네. 아 양모 처분할 데가 없는데 갖고 다니자 그냥. 싸게 팔 순 없으니까 나도 장사친데 그쵸? 좀 팔아봐 싸게 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팔 것이지 말이야. 향신료 장사가 되는 이제 드샤르가 사실상 가장 이득일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3500원으로 돈 굉장히 많아졌죠? 이득을 많이 받네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볼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드샤르가 짱인가봐. 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나?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어 저런 애들 조심해야 돼. 진짜 강해요. 제발 제발. 아 야
쟤는 진짜 세기 때문에 아주 씨알도 안 바뀌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일로 오냐? 장난하냐? 왜나 쫓아오냐고 얘. 아 진짜 겸이네. 속 빠져. 가자. 잠시 신갈 안 갔죠? 신갈 갑니다. 아마 이제 제니 안돼 있을 거예요 무역품이. 그러니까 일단 아마뭉치는 팔 수가 있네. 양모. 지금 소금이랑 향신료랑 아마뭉치밖에 장사할 게 없어. 하나만 팔아. 조금이라도 벌어 가자. 병사 틀을 잡아서 솔직히 필드 사냥으로는 답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적이 강해. 먹고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나? 이겨. 왜냐면은 파이어즈 베인이 있는데 도망가네 알아서. 아 이거 아니죠. 잠깐만요. 토박 갈수 있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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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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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렇지. 야, 이 목숨 걸고 장사해야 돼. 이러니까 좀 많이 남겨줘야지. 야, 그렇지. 이거지. 200원까지 사가면 되죠? 205원까지. 야, 오늘 야, 왜 이렇게 제니 빠르냐? 이 정도 아니었잖아. 철도 저기서 처분해야겠다. 항아리랑 원래 술탄이 항아리도 싼데 솔직히 항아리 안 남으니까 너무 싸. 아, 쟤좀 꺼졌으면 좋겠다 얘네. 아, 아, 왜 이렇게 자주 쫓아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침묵 좀 해야겠어, 여기 애들이랑. 음식, 음식, 음식. 지금 부족, 아니죠. 소금이 안 되죠. 500원부터예요. 장사 좀 된다고 지금 막 내놓는데, 가차 없어. 거기까지 삽니다. 최소한의 음식만 사가는 편이기 때문에. 소금도 팔아주고요. 아까운데 잘 사가네요. 양모도 팔아주고요. 뭉치 팔아주고요. 이렇게만 팔아도 이제 소금 6개분이 남아있는데도 본전이죠. 너무 장사할 게안 나왔다 이번에. 다 장사해서 다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나라의 여부리도 상인이었잖아요. 장사에서 시작을 해서 나라를 거머쥐는 거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건데 무식하게 싸움만 하면 안 되지. 돈될 만한 거 없나? 아, 걔는 상인만 하다가 아니지. 걔도 재산까지 올라가잖아. 왕은 못 됐지만. 나는 왕이 되면 되지. 아, 좀센놈 가져가고 싶은데 용병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는 그렇게 안 비싼 거 같은데 유지하려면 비싸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잘 주냐, 소금. 고맙게. 소금만 팔아도 이득하겠는데 이거? 소금 은근히 남거든요. 보내줘. 보내주기만 하면 돼, 진짜. 그래. 그래. 진말 좀 사야 돼. 야야야야야야야. 절반을 먹어. 미친놈들이야. 됐어. 이렇게 해도 소금 팔면 이득이야. 누구야? 아, 쟤네 또 오냐? 도망갈 수 있냐? 속도 되냐? 아, 잡히면 이제 못 도망가. 쟤네가 너무 헬이야. 무역의 헬이야. 헬 무역이야. 어떡해. 수족관 하나야. 파이어즈 베인을 모아야 돼. 동레벨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최소한 윈드홀름으로 가자 이번엔. 밤에 가는 게 우리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가차 없잖아. 방지 좀 바꾸자. 10년 전 게임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 펜도르의 예언. 2개? 아, 철 팔고
도자기 단가 안 나오지. 일단 두 개? 그래, 일단 두 개로 가자. 아, 일단 두 개로 참자. 아니야,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세 개까지 팔아야지. 어, 하나 팔면 50원 남는다고 생각하면은 10개 팔면 500원이잖아요. 부역의 시대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너무 너무 위험해서 약간 손해 같긴 한데 괜찮아. 몰라 아직. 여신이 뭐 얘기하고 나발 났는데 지금. 배추하느라 잘 먹어야 된다. 야, 말 없냐 진말? 등이 휜 진말이 400원이야? 양아치놈들. 등이 휘었는데 400원이라고? 좀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화나네요. 기병의 비율에 따라 속도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마뭉치죠? 야, 비싸다. 다 팔았다. 야, 대박이다. 도자기 그냥 팔자. 팔 일 없겠다. 내가 딴 데서. 야뭉치도 100원까지는 팔리죠. 여기까지만 사자. 야, 벌써 5,000원이야 이렇게 모아야지. 솔직히 현실 타임으로 보면은 게임 타임은 많이 가는데 현실 타임으로는 이득인 것 같아 오히려. 상단만 보면 삥 뜯고 싶어. 뜯었다가는 내가 죽기 때문에. 빨리 빨리 빨리. 야, 웬일? 세계 처분 5,000원. 10,000원까지 있으면 이제 주당 수입이 들어오는데 일단 내가 기본 장사를 할 만한 수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40자리 두 명한테 전멸당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토파야. 아, 저 도적굴 더럽게 압박됐네 저거. 아, 야, 왜 그래. 그래, 아, 여기까지만 사면 돼. 저기서 사 남은 거는. 저기 없잖아. 잠깐만, 잘 가자. 잘 가면은 잠깐만. 잠깐만. 에이, 그만 가. 옷 왜. 일단 하나 버리고. 어, 이거 못 이겨. 20자리 못 잡아. 갈 수 있냐? 아, 이거 장사 더 하자 그냥 아싸리. 너무 득 볼 게 없어. 오이, 가격 자꾸 떨어진다. 아, 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밤에 나가자, 밤에. 싸고 있을 때 제끼고. 아, 더 사. 어, 가자, 가자, 가자. 장사는 시간이 생명인데 여기 썩을 순 없지. 마침 다 잡혀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20명 선 유지해서 드샤르랑 바쿠스 나랑 관계없는 일이죠. 가장 용병리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사도 없고 괜히 빅년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 먹어요. 국물 하나 먹고. 그게 팔자 그냥. 어, 그래 팔어. 쟤다 돈이야. 아,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제발 진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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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줄 생각 전혀 없죠 지금. 야, 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지. 대기가 먼저야 대기가 먼저야. 아, 이거 안 받아야 돼. 아시코만 진짜 좋은 건데 소떼 못 옮깁니다. 어, 못 옮겨요. 소가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옮깁니다. 왔다리 갔다리 다 잡아먹혀. 안 돼, 절대 안 돼. 내일까지 파는 게 저기서 파는 게 이득일까? 아, 괜히 왔어 여기. 아, 도망간 거지? 아, 그럼 상관없지 뭐. 아, 저건 아니지. 숨을도 없나? 병사나 먹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글로 가는 게 어딨니? 그래 꺼져. 아 쟤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네. 바로 가. 되냐? 됐다. 그렇지. 이득 챙기고. 여기까지 사? 어 좋아. 대기해. 야, 힘드네 이거. 축구장 갈까? 아니야. 진말이 필요해. 이거 장사하려면, 저 본격 장사하려면은 진말 그냥 먹어두는 게 이득이야. 근데 진말이 더럽게 비싸. 미친 게임이야. 근데 장사 일단 위주보다 공방이 하나는 필요하니까 약한 애들 잡고 싶은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인다. 제가 댓글로 듣게 돼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건이 두 개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수가 늘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쟤네. 들어가. 그 불법 만화 사이트 폐쇄랑 인기 스트리머들 사건 터졌다 그래서 야 시청자 수 좀 느는 거 아니야 기대했는데 야 그딴 거 전혀 없더라고. 전혀 없어. 어? 전혀 없더라. 200원. 음식도 보충했고. 아 진짜 너무 헬이다 얘네. 바로 들어가야 돼. 어. 아 갓. 야 이거 뭐야 어느 동네 여기. 야 토바. 가토바. 뭐 비싸게 많냐 갑자기. 얼마 안 남았다. 3,000원 벌어서 벌써 시작하고 몇 분 안 됐는데. 몇 분 안 된 거 아니네. 솔직히 인기 스트리머 사건 터져도 어차피 거기 시청자들 다 다른 인기 스트리머로 갈 거 아닙니까? 학고방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의미가 없지. 뭐 뭔 상관이야 다른 그. 야 그러면은 이제 만화 애니 불법 만화 애니 사이트 폐쇄된 거 그걸로 이제 시청자 수 넘어올까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없어도 게임하거나 다른 사이트 보거나 그러지 않을까? 어 학고방까지 올까? 아 나 이거 좀 모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속도만 믿고 나대는데. 파이어즈 베인으로 모으는 게 낫거든요. 1레벨 내 생각에 1레벨 최강은 파이어즈 베인이야. 방패 있잖아? 1레벨로 스카이림 히든보스까지 잡았던 나야. 1레벨을 보는 눈은 다르다고. 먹힐만한 게 별로 없는데? 돌아가야겠다. 순찰하는 거지? 아 그치. 아 그야 그치 순찰하는 거지. 아, 나한테 꺾어서 오니까 놀랐네. 아 아, 깜짝 놀랐네. 아직도 아무것도 안 올라갔어. 나 레일레벨이라서 내 1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레벨이.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 레벨 올려야 되는데 적수가 없어. 드셔를 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와서 도시 옆에다가 지었느냐 쟤네도. 골 때리네. 너무 꽉 넘치는 거 아니야? 아 양마 양모 100원에 팔 사면 뭐해. 10원 남는데. 아 씨 어쩔 거야 이거. 깃발 없는 중립 영웅 발견.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이 포획을 하게 되면 영웅을 이제 쿠알리스 보석이라는 걸로 바꿔주는데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쫓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도적이다. 이거 아, 지면 돈 뺏기거든요. 이기면 돈 벌고. 잘해야 돼. 나 1레벨이야. 죽어. 1레벨인데
한 명 더 있냐? 더 있나 본데 안 나가지는 거 보니까. 2레벨이야 이제. 오야야야야. 아 진짜 그럴 거야? 나 방패 없어. 이걸로 잡아야 돼. AI 강해. 그렇지. 죽을 뻔했죠 방금. 숙련도 좀 봐. 혈이 헬이야. 아 위험하다. 그렇지. 얼마야? 100원.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목숨 걸었는데. 아 향신료 좀 해봐. 야 이거 왜 그러냐? 처음에 잘 나왔잖아. 야, 한번 팔아줬다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지금. 가차 없어 그러면은 좀 굶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외지놈들 저거. 어 아주 막 나간다. 500원으로 해. 5달러. 어우야. 아 무섭다 자.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일단은 챙길 건 챙겨. 소금이 곧 재산이다. 잡히지 않으면 돼. 빨리 만원 소진하게 해줘. 불안해 죽겠어. 진짜 훅가기 때문에 병사 많은 거한테 잡히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한번 박히면 꼼짝 못합니다. 사령관 바쿠스. 어, 역시 마블의 선택은 끔찍했어. 스카이림도 안 나오는 마당에 마블을 정하다니. 시청자 수가 아예 없잖아. 야, 내가 좀 팔았다고 지금 너무 배째는 거 아니냐? 야 이게 뭔 어디서 내먹은 양심이냐? 저렇게 애매한 가격이면, 팔기 어려운 가격이면 못 이깁니다. 어, 못 이겨요. 30명 하나가 다 쓸어버립니다. 30명이 3명이죠? 못 이기죠? 나 진말 있어. 어디서 덤벼. 속도 찍길 잘해줬다. 하나라고? 30원 벌어. 30원. 어, 가자. 올라가자. 시간이 생명이라 내 시간도 생명이거든요. 넘길 수밖에 없어. 사야 된다 이거. 야 다 사야 된다. 의외로 괜찮았다 저거. 어, 의외로 괜찮았는데 야마뭉치? 그렇지. 난 믿었어. 얘네가 비싸게 사줄 거라고. 보시랑 다르게 가격을 안 올리기 때문에 저 정도 야마뭉치 팔면 이득이지. 가자. 아 센 놈 한 놈만 포진해둘까? 선수집 가서? 유지비가 아깝긴 한데. 아 너무 아까워. 기병은 안 돼. 기병은 너무 세. 키베라 도와주실 분. 나 병사 조합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짤 것 같은데. 안센입니다. 어 상인이야? 상인 나랑 관계없죠 지금? 내가 상인인데. 아 그래? 얼마냐? 어? 공짜야? 공짜면 들어와야지. 양심 따개야? 미국이 내가 갖다 판다. 미안. 2,000원, 2,000원이야. 뒤질라고 진짜. 어디서 2,000원이야? 나 2,000원 없어. 안센 올라가. 나 레오 팼는데 안 찍고 있었네요. 야, 안센이 좀 볼까? 에이, 30원이야? 좀 안 되겠는걸? 노래 틀지 마! 지는 캐네? 야, 이렇게 되면은 부대가 이제 사네요? 길찾기가 사네. 개이득이네. 왜 지능을 찍었을까? 매력을 찍었어야 되는데. 어, 이거 그냥 찍어야 돼. 10이 안 찍고 그냥 찍어야 돼.
솔직히 지금 말 하나 있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상술이 필요합니다. 시야거리 증가 이거 안 쓰이는 건데 전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안 쓰겠습니다. 부대기술 노획. 노획 솔직히 좋지. 노획 솔직히 좋아. 쓸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아 이거 방패 가야 돼. 나 방패 없어. 방패 가야 돼. 이제 그 잘 생각하고 가자. 화살 올려줍니다. 화살 어차피 올릴 거기 때문에 화기도 있네요 이 게임. 전에 그 화기 생긴다 그랬나 여기에? 방패 창 창 사가 만호를 향해 달리자. 만호를 모으는 순간부터 조금 쉬워지거든요? 유지비도 이제 흑자가 되고 장사가 최고야. 고생해서 장사해야 돼. 현실이랑 똑같아 게임이랑. 이게 무슨 재미로 하냐 싶겠지만 솔직히 저는 뭘 해도 재미없거든요 지금. 게임이 너무 비슷해 지금 양산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죄송. 본심이 나왔네요. 여기서 소금 팔걸. 대추야자 파네. 야 부대사기 이렇게 올려줘? 판매용이랑 먹는 용으로 가져가자. 병사가 좀 적기 때문에 잘 가야 돼요. 잘못 걸리면 도망 못 갑니다. 하나 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래에 향신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아 양모 비싸게 파네. 양모 좀 쟁여놓을걸. 대추야자 팝니다. 두 개 10원 이득. 힘들게 장사해야 돼. 야만뭉치 이득분을 소금으로 바꿨다고 치면은 개이득이니까 안 좋을 거 없지. 아 좀만 더 떨어져. 애태울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 팔자. 아 하나 팔면 안 되지. 300원에 팔 건데. 야만뭉치 팔아야 되는데 나. 아이씨, 단가가 안 나오네. 아 그냥 하나 팔자. 500원. 제발 꺼져. 제발 꺼져! 가다가 잘못 걸리면 나 망하거든요. 파산하거든요. 마블이야. 진짜 마블이야. 방제가 이 마운트 앤 블레이드라서 마블이지만 부루마블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야 왜 이렇게 사냐? 대박이네. 진짜 파산하기 때문에 팔고 가자. 야무뭉치도 팔아야 되는데. 아 위험한데 한번 갔다 오자 그래도.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그렇지 팔고 대기해. 그래. 야 아 전쟁 하던 말던 맘대로 해. 도시만 안 사라지면 돼. 내가 장사할 도시만 있으면 돼. 신갈 신갈 신갈. 솔직히 무역 멀리까지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사이드 샤리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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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아 글로 가지 마. 진짜 양심 있으면 밤에 가자. 분명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못된 놈. 저 장비면 내가 딜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야? 뒤에서 쏘냐? 와 이거 위험한데? 사각지대가 없어 이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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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진정해야 돼. 솔직히 딜 안 들어갈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안 들어갈 수 있어 진짜로. 그렇지 충분히 딜 안 들어갈 수 있어. 에이, 신중하게 잡아야 돼. 이거는 뺄 게 없어. 여기 돈 날리면 무역 한 바퀴야. 쫄깃한데 오랜만에.
거미나 쳐먹어라. 아우 장놈 이거. 그렇지, 레벨업 상술이야. 활, 활 있으면 좀 편하게 싸울 것 같긴 한데. 야, 사공값 왜 이렇게 낮췄냐 갑자기 확. 아 미쳤네 진짜. 갑자기 낮추네 이거. 야한 뭉치는 사가는구나. 잘했어. 혹시 아니야 만원 모아야 돼. 무슨 활이야. 정신줄 났네 진짜. 무슨 활이야. 도적대는 꺼져. 많이 열심히 약탈하시고요. 좀 나오면 나 좀 주면 좋겠어. 팔자. 조금 싸게 샀으니까 이득 많이 볼 수 있어. 100원이잖아 거의 하나. 20원 상관없죠? 지금 가자. 부대 경험치 민병. 민병 스펙 어때? 타임 1이야? 괜찮네. 숙련도 7회 나쁘지 않네. 물론 뭐 상위 레벨이랑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 레벨이랑 싸우면 나쁘지 않네요. 나 회피하는 거야? 5명이라고? 나 이길 텐데 저... 거의 이길 텐데 그래도 붙어볼만 할 텐데. 소금 다 팔어. 팔아야 돼 이건. 사고 마을에서 장사 좀 하자. 마을... 아 훈련장 말고요. 마을 사람들. 아 뭐야, 야 한번 팔아줬다고 지금 정신줄 놓은 거야? 양심 없네. 야 대추야자 먹어. 여기서 먹기 어려운 음식이야. 상상 이상으로 재미. 아 야야야, 아 야, 갈 뻔했네 진짜. 훅 갈 뻔했네. 어우 미치겠네. 왜 이러냐 이 게임. 나 여기 살 거야. 아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 미친놈들이. 야만뭉치 80원. 아 피습중? 아 야 이럴 거야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한 따까리 하자 이거야? 너무 세게 나오는데? 과일은 싸다. 아, 4원 싸네. 내가 인간적으로 병사 샀으면 그 금액도 상점에다가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이어즈베인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병이니까. 살레온에서 덤비네요. 뿌리쳐주고. 아 전쟁나서 나 힘들어졌어. 큰일났어. 대추여자 두 개만 사. 조기뭉치 팔아야지. 야마뭉치 두 개 팔고. 토바. 아 못 이기죠. 아 야, 아 진짜 미쳤냐고. 야 이거 안 돼. 다 뺏겨놔. 어우 야야야 제발 들여보내줘. 어우씨 개쓰레기 게임 진짜. 됐어 일단은 피했어. 나쁘지 않았어. 와 이득 보겠는데. 뭉치 하나 팔고 향신료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면은 오는 길 또 살 수 있으니까 800원. 이거 다 처분하면은 1000원이라고 치면은 부족하다 많이. 야 뭐 열심히 해야 되네. 게임이냐 이게. 고문 아니냐 고문. 배추 하나 사자. 내가 잡을만한 흑접들이 없어. 힘들게 해야 돼. 어 좋아. 어 이득이죠. 적어도 내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
망했다 이거. 하객진이다. 야. 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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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꽤 있거든요 이제. 아 그래 너희는 안 된다 야. 그래 너희는 안 된다. 될 걸 될 걸 갖다 대야지. 쟤는 안 되고 그래도. 팔릴 건덕지가 없는데? 여기 오지 말아야겠어. 어. 이 도시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보지 말자 이 도시. 형제단 되게 잘 본다야. 근데 아까 싱갈족은 솔직히 안센 없었으면 잡혔다 이거. 안센 덕에 살았다. 장사채들끼리 뭉쳐야 돼 지금. 아우 팔 거 없나 진짜? 꿀은 먹으니까 내가 팔 수가 없어. 싸도 가는 길에 먹으니까 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뚜껑 따니까 뚜껑 딴 딸기잼을 파는 기분이야. 제발 정면에서 만나는 건지 무시해야 돼 이제. 그렇지. 돈 좀 쓰게 하지 마. 급하다구나. 와우 다 팔아. 어 팔고. 아 사 100원짜리 그냥. 하, 몇 바퀴 남았지? 한 5바퀴 돌면 되나? 야 이거 인간이 할 게임이 아니. 30이라고? 잡히면 안 된다 이제. 상이 올라가고 얼마야? 안 올라가네 아직. 정산 빨리 해줘. 저기까지 올라와 있냐? 장사할 기회지 저기 올라와 있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럼 싸울까? 쌍 뭐 해봐. 파이어즈베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세 마리만 잡아볼게. 그것도 힘들 것 같다 야. 뭉쳐 뭉쳐 뭉쳐. 진영으로 간다. 방금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야야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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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여기도 아닌데 충분히. 됐어 됐어. 뭐라 뭐라 뭐라. 그렇지 그렇지. 뭉쳐 뭉쳐. 멈추면 이득이야. 내리게 하지마. 그냥 그냥 죽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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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기냐? 이걸 이겨? 쟤도 문젠데? 잘 찍어봐 잘 찍어봐 잘 찍어봐. 그래 머리 때려 머리 때려. 그렇지. 야 이겼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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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아니 이거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내가 잡는다. 내 몸이나 해줘. 쟤한테 다 죽진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야 여기서 투척을 한단 말이야? 어 말 지금 70피해 입었거든요? 가라 가라 죽여라. 아 이거 너무 잘 되는구만. 게임이 흐름이 좋지 않은데 너무 잘 돼서. 아 설렌다. 야 이거 안센 안센 들 수 있냐? 줌마 있네. 내가 껴야지. 야, 막 설레죠? 노획 찍은 값어치 했죠? 난민, 난민 데려오지 않습니다. 포로 데려오고요. 포로 비싸니까. 잘 파졌는데 이번에? 여기 붙을만한데 이제 슬슬?
정규병 정도면 싸울 수 있거든요 이제 슬슬. 그치 4-3이면은 딜 들어가니까. 특히 창이면은 랜스 들어가면은 기병도 어느정도 잡지. 야 장사에 새바람이 불고 있어. 뚜껑 필요한가? 내꺼 팔면 돼. 내꺼 주면 되나? 좋아. 대추 하나만. 안센. 야 이거 잘 풀리는데? 진짜로? 아 못 끼냐 아직? 아 왜 그래. 안센이 열심히 싸웠어 오늘. 박갑했어. 쟤는 왜 싸우냐? 무섭게. 향신료 각 재야 돼. 슬슬 내려올 때 됐어. 가격 내려올 때. 아, 야, 왜 그래? 장사 안 할 거야, 이제? 야, 저를 조금 남긴 하는데 저런 거에 굴해서는 어차피 다음 미래를 봐야 돼. 아, 장사 저거 안 되면 답 없는데, 진짜. 슬슬 공방 세워야 되나? 약간 이제 슬슬 전투로 가야 되나? 아직 아니야. 솔직히 아직 전투로 갈 만한 단계는 아니야. 와 대박. 아 저거 줄라고 그런 거였어? 밸런스 조절한 거였어?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 이건 900원은 보겠는데? 두 번만 이기면 솔직히 전투 이러면 공방 산다 벨벳으로. 아 망했다. 도망가야 된다. 그렇지. 오지마. 솔직히 집니다. 솔직히 뭐 솔직히야 솔직히는. 신갈족은 안 돼. 진짜 세다고. 하, 그렇지. 어디서 한번 튕겨. 야, 한번 안 사줬다고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라. 이게 장사지. 옥장만 좀 팔도 안. 절대 못 이기죠. 팁니다. 다섯 명도 힘들어요. 다섯 명도 겨우 이겨. 절대 안 돼. 가자. 좀 상위병 종이 필요해. 슬슬 공방 나올 때 됐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처음에 잡힌 거 빼고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죠 하나. 괜찮죠? 뚜껑 안 좋네. 야 이거 올리겠는데? 진짜? 진짜 올리겠는데 이거? 공방? 안 돼,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저건 도와줘야 된다, 야. 이건 돕는다, 야! 한 명의 적군, 언제 또 한 명이야? 내가 잡는다. 저렇게 이제 파이어즈 베이는 기병이 없기 때문에 영주만 말을 타요, 보통. 그쵸? 야, 잡았다고 저걸? 영주 잡았다고요? 혼자서? 영웅인데? 역으로 가져갈 테니까 빨리 잡아봐. 빨리 좀 잡으면 안 되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1원. 그리고 8의 경험치. 설마 아무것도 안 줄 줄 몰랐습니다. 저 못 이깁니다.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두 명 있죠? 못 이겨요. 두 명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두 명 못 이겨요. 두 명한테 몰살 당해요. 800원. 대기해. 아직 4시 돼야 가야 돼. 하씨. 아! 저 뭐냐? 새 예언자들? 왜 이렇게 화려하냐? 몇 명인데? 700명이야? 물리면 그냥 가는 거네? 저 세상으로? 야 야마뭉치 60원이라고? 미쳤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불안하게 다 팔자 그냥. 야마뭉치 사서 저기서 공방 짓자.
와 공방 진짜 짓겠는데 이거? 저쪽으로 가면은? 몇 개 샀어 지금? 아홉 개? 안 되네 그럼? 잠깐만 928, 900, 1000 안 되네? 아... 병사 조금만 더 모아서 저기서 소금을 처리하면은 공방 되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 신갈은 단가가 나올 거야 지금 100% 500 이상 나올 거기 때문에 신갈로 갑니다 다음 목표 아 여기 돈 쓰면 안 되는데 됐어 이거 써야 돼 저건 솔직히 저거를 걸을 순 없어 살아야 되는데 하, 나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는데 힘 찍어야겠다 야 상체 찍어야지 아 찍고 한 손에 아 한 손이 난 거 같아 전혀 전투 쪽으로 기대 안 하지만 일단 한 손을 좀 찍어둡니다 살아야 되니까 아 나 저거 때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그렇지 도착하면 안 돼 지옥이야 대추야자 두 개면 하나 팔 수 있죠? 팔아주고 정면으로 가자 솔직히 10명 정도는 이길 수 있어 10명 정도는 이겨 아 160원? 야 저쪽에서 장사하자 이거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싸냐 하자 향신료 또 될지도 모르잖아 지금 장사가 중요하지 뭐 공방이 중요한가 안 잡히면 되는데 여태까지 몇 바퀴 돌았는데 공포 게임이야 어 야 그렇지 미쳤는데 진짜? 와 야 다 사는 건 오바다 솔직히 팔 데 없다 어 이득이긴 한데 다음에 오면 또 싸단 말이지 그러면은 제발 오니? 종자라고요? 아무도 없어 야, 어디 갔냐 얘 아 야, 아깝네 쟤는 좀 오 야 긴장 좀 하자 야 긴장 좀 하자 어 야 아직 일진 아니야 긴장해야 돼 다 팔아 그냥 이거 윈도우 헬름까지 가서 처분해야 된다 750까지 보고 처분해야지 다섯 개니까 800원 780 팔만하지 다 처분하면 진짜 부자 되겠는데? 빨리 가자 270에 판다고 치고 소금 제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야야 왜 이렇게 빠르니 너니 이거 오바잖아 어 또 잡힐 뻔했어 나 글로 가면 어떡하냐 아 음식 먹여야 되잖아 이러면 국물 먹여 하나 팔고 두 개 처분해 7천 8천 저기서 장사 잘하면은 이번에 가져온다 아 야백스 올름 정도면은 왕도인데 할만하지 공방 아 미친놈들 기회 진짜 잘 잡는다 쟤네 아 미쳤네 야 뭐야 오늘 왜이래 어 이건 잘 사는구나 야 비싸게 파는 만큼 비싸게 파 처분하네 야 다 팔아 공방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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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다고? 과일 하나 줘봐 됐네 소금 사실라오? 길마 제발 공방이다 이제 벨벳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어 잠깐만 인내는
공구. 너 이 정도였어? 옷감 마이너스. 왜 이러냐? 오일, 와인, 가죽 제품. 야, 빵이 300원이라고? 이게 300원, 두 번째 거 300원인데 착각했네. 야, 12,000원짜리 해야 되네 이거 하려면은. 잠깐만, 600원이면 사실 해볼만한데. 아니야, 600원이라고. 아, 투기장 돌 뻔했네. 아, 속을 뻔했네. 안돼 안돼, 다른 데 가 그냥. 장사할 만한 데 없나? 군대로도 경유해서 가야지, 위험하니까. 아, 왜 지나가니 거기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네. 오우,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신갈에서 하라 이거잖아. 길마, 오, 벨벳. 그렇지. 어, 장사할만한 금액도 남았고. 공방 하나 지었으면 일단은 한 건 올렸다고 치거든요, 저희 업계에선 말이죠. 어찌됐건 숨통이 트이네. 공방 하나 올렸으면은 살만하고. 소금. 양목까지 싸다고? 이렇게 싸면은 팔만하지 솔직히. 100원 오바고? 양목 100원, 100원 오바지. 딜타르, 알타르. 살 금액 있냐? 80원 있어. 가야겠네 그냥. 아, 돈 다 쓰게 하려고 저렇게 준 거구나. 한번 할만한데, 붙을만한데. 아, 사라지네 그냥 닫기 전에. 오야. 오우야, 무섭다 쟤네. 13명? 잡을만 하잖아. 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서 오는데?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야, 웬일이야. 두 명 까고, 세 명 까고, 내려.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아프니? 아, 공병들 있구나.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어그로 끌고. 그렇지, 나 많이 잡았다 이번에. 그렇지, 예이. 책략으로 이겼다 이번에. 야, 장비 잘 줬다 이번에. 되게 잘 줬다. 야, 너무 잘 줬는데? 화살도 줬네. 비수의 구분 화살에 방패 다 가져갈 겁니다. 부대 경험치 왔고. 안산 안 올랐어? 정규병에 이거 징집병으로 갑니다. 투창 있으니까. 솔까말 상술 찍고 싶은데. 아, 지도를 찍을까? 그래, 10명 증가인데 놓칠 수 없지. 진말 챙겨가자 이제 슬슬. 정말 진짜 공국체 모드로 가야된다. 진말 좀 멀쩡하네. 없냐? 300원이면 싸니까 받아주겠다.
못 쓸 것 같은데? 못 쓰는 거 줄 바에 없는 힘은 못하지 뭐. 됐고. 아. 진말 어딨니? 진말. 진말 내가 다시 도로 돌려줬니 설마? 진말. 5.3. 장사의 시간이다. 이제 전투. 전투 상단이야 이제. 나 안 좋냐 이거? 아 뭐하냐. 야 안세나. 아 열심히 일했는데 옷도 바깥 입어야지. 그렇지. 그런 걸 입어 누가. 방어력 꿀리게. 동물 하나? 팔 거 없나? 아 순간적으로 나 양모가 26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 아 이거 하나는 넘겨주고. 300원. 아, 나 상수 찍어도 크게 차이가 없어. 위험한데? 아, 나 진말 안 샀네. 아, 뭐 어때? 5.3이지. 5.2지. 5.2. 말 사고. 아, 제대로 된 진말이다. 떠나면은 5.3. 좋아. 올라가고 있어. 소금 팔고. 아, 다 팔아 그냥. 급쳐. 종 야마뭉치. 아, 야, 얘를 애매하게 판 이노. 아. 1,500원?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빨리 정산해 줘, 일주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산금 받고 싶다, 야. 아, 아직 공방 안 나왔네. 아. 오래 걸리냐 만드는 데까지 거. 얼마나 뚝뚝뚝 만들면 되지 까지 거 말이야. 양모 팔 데가 없어. 역시 양모는 내다놓은 보리자루야. 답이 없어. 쟨 나 안 공격하네? 딱 공격할 것 같은 디자인인데 나 물이 없네. 물 좀 떠와야겠다. 아 150원이요? 감사하죠. 감사히 받아갑니다. 300원 남았으니까 향신료 못 사지. 그냥 안 사면 어차피 남으니까 나는. 이걸로 이득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사면 되니까. 안 사면 떨어지거든요. 아마도. 저기 소금 처음 못 하잖아. 일로 가야지 그냥. 올라가자. 생선 전투도 꽤 되는 편이고. 어 쟤는 아니야. 어 야 쟤 망했다 야. 어우. 아슬아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론 브레이. 야 소금 비싸게 산다 의외로. 양모 팔자 그냥. 조금 남긴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남을 줄 몰랐네. 아 왜 자꾸 기어 나와요. 왜 이렇게 한 명씩 늘어요 병사들. 내 거 가져갔나? 슬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영모 그냥 팔어. 아씨 짜증나. 다 팔아. 슬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문물이? 못하지. 신문 내가 못 이기는데 뭘 하긴 뭐래. 미친놈이네? 12,000원 모을 때까지 그냥 해야 되나? 너무 지겨운데 나? 사냥이나 하자. 이길 수 있니? 나 그냥 들어와 버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진영 짜서 오는데 쟤네? 아 못 이긴다 이거. 내가 왜 안 했을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겨줍니다.
일단 모으고 가. 기병만 보내면 돼. 내 병사들이 좀 아깝긴 한데 설마 지겠어? 발키리 기사단인데? 발키리 맞나? 모험단이었나 그냥? 아 뭐 모험단이어도 제법 싸웠기 때문에? 잘 싸우죠 발키리? 발키리 못 이기지. 발키리인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야. 그렇게 아프게 때린다고? 아픈마. 그렇지. 야, 얘 뒤에 뒤조지 후방주의. 아, 자식 저거 눈치 빠른 거 봐라. 방패 사라졌어. 가자. 야 이거 이 정도 양인데 이렇게 세다고? 야 이제 아까 20명이랑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기대됐어. 장갑 좋죠? 뚜껑 좋다야. 어, 괜찮게 나오는데? 제법이잖아. 오 안센 언제 그렇게 처음 맞았니? 징어다 진짜. 아 저런 걸 끼고 있어? 아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껴라. 아 구야? 졸라 쓸모없네 진짜. 야 드디어 왔다. 보병이야죠. 드샤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비싸게 안 사가겠네 이거. 전투장사 얼마야? 200원? 괜찮다. 3,000원이면. 아 못 이겨. 아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아 뭐 잡아야 되지? 가보 올라 그러네. 솔직히 잡을 게 없어. 이렇게 돼도 도적단이나 털어야 되나? 털 거 없는데 걔네들. 슬슬 이제 채웁니다. 맥스까지 병사 최대한. 아 슬슬 털만해. 어, 이제 경험치 캡슐이야 이제. 15레벨이면 나는 파이어즈 벤 15레벨인데. 10레벨이었나? 아 10레벨이어도 아 저 큰일났다 망했다. 모험가 있다. 아 모험가 절대 못 이기는데. 모험가 아닌가? 흑기사인가? 아 이길 수 있니? 딜 들어가긴 하는 것 같다 야. 들어간다 야.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니? 방랑 흑기사야? 흑기사 좀 잡아봐. 그렇지. 괜히 경보병이 아니거든. 몇 명 없어. 잡을 만해. 흑기사 3명이었으면 졌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3명이 뭉쳐서 와서 같은 속도로 때리기 시작했으면 진짜 밀렸다 나. 와 무섭네 게임 이거. 나 너무 운 좋게 둘러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죽었는데 제대로 칼질만 했어도 내가 밀렸다 이거. 아 정규병 죽었네. 아유. 곤란하죠 이건 좀. 동고동락한 병사들인데 앞으로 소금이랑 향신료만 무역한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아. 시간 아까워. 그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다로 합니다. 명예와 명예를 위해서. 가끔 명예가 있으면은 봐주거든요? 나 잡아먹다가 막 명예롭군 하면서 봐주기 때문에 골 때리죠? 명예 영주들을 만나면 봐주기 때문에. 경보병 다섯! 이거 얼마냐 스펙? 셀 것 같은데 이제? 강해!
이제 강하다. 나 빨리 이제 공병 필요하다. 아, 너무 몸 없다 야. 최고티어까지 올려서 방어 올려야지. 공병 올리고 드자로로. 야, 나 여기 있었는데 아무 같구나 여태까지. 뭔가 좀 쎄하다 했더니 야, 철 파는 데네. 철 파는 데는 아니구나. 아, 철 파는 데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네. 양모 처분하기 좋은 데네. 애매한 곳이었네. 안 오길 잘했네 뭐. 와 뭐야. 아, 나 이거 잡아먹게 해줘 제발. 그렇지. 와라 대장이 간다. 오우야. 그렇지. 이리 와서 꼬라박어. 내 부하들 내 길 막지마. 그렇지. 아 저걸 또 눈치채고 도망가네. 야 옆으로 돌면서 나 쏘는 거야? 제법인걸? 이리 와봐. 촤. 일로 와. 죽었어야. 그렇지. 아 방제 최고 난이도라고 해야겠다. 시청자 수가 전혀 안 늘어. 정말 할 게임이 못돼 방송으로. 이 정도면 로스트아크 하는 게 날 뻔했는걸. 야 리방 한번 할까? 리방 한동안 물 좀. 뭐야? 스트림 키 확인하라고? 아 웃기고 있네. 됐다. 바로 켜서 그런가 봐.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잘 준다 아이템. 솔직히 잘 줬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네. 난민 필요 없어. 괜히 섞이면 정신없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때울 거야. 헷갈려나. 애매하게 안 좋기도 하기 때문에. 신발 바꿔주고요. 그럼 낄래? 철검? 솔직히 그거나 이거나 50% 100%인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나이프 들지마. 추하다 야. 170원? 그럭저럭? 병사 올라간 거 가격은 나오네. 야, 농부를 노린다고? 이단 신문관이? 야 뭐야 얘.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오는 줄 알았네. 형제단. 솔직히 신갈족 말고는 크게 뭐 병사 아닌 이상 영주군 아닌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아씨 너무 좀 많이 사지 말자. 처분하기도 힘들고 한 20원 정도 더 남기자. 날타로 가. 오래 안 갔거든요? 날타로 살만할 겁니다. 아니야. 소금 두 개가 다야? 안 되지. 아무리 이제 사냥을 좀 할 거라지만 뿔려봄.
몸 불려놔. 지금 짐마도 많고 도망갈 만할 거예요. 어지간해. 망했다. 아씨, 12명이라니. 아, 12명이라니. 아, 정신 차려 진짜. 이러니까 게임 말아먹는 거야. 아, 이와 망했다. 아니야, 솔직히 이길 수 있어. 나라면 이길 수 있어. 야, 여긴 아니야. 나무로 가. 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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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무로 가, 나무로 가. 나무 끼면 우리가 이겨. 저 뭐냐? 아니야,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절대로. 가자. 나 뭐 했냐? 가자. 아씨,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 그치, 그치. 아, 다 망했는데? 금방 했는데? 장사하자. 뭐야? 뭐야, 쟤네? 솔직히 이기지 않을까? 강도단인데? 뭐, 강력한 강도단이야? 와봐. 이거 지면 작살난다. 이건 이겨야 돼. 아무도 안 누웠지? 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쟤만 해결하면은? 쟤한테 전멸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저 전멸당하니? 저런 전멸당하냐? 딜이 안 바뀌는데? 게임이니? 아, 무슨 씨발 중세시대 영웅도 아니고 뭐야 저게. 아, 자리 돌아가. 꺼져. 거슬려. 진짜 날카로워. 중세시대 영웅도 아니고 뭐야. 혼자서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게임이야 이게? 혼자 말 타고 와가지고 다 썰어버리면서 죽지도 않고 말이야. 노잼이야. 내가 강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과정이 재미가 없어. 과정이 재밌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과정이 재미가 없어. 뭐 재미야? 열심히 모으자. 용병 끼고. 그래, 이거 원거리를 용병으로 데려가야겠다. 어, 에디즈. 솔직히 지금 걸만 애들 없고. 야, 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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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궁병 없냐? 미쳤네. 야, 처분해야지. 발롬브레인데. 처분될 금액은 아니네. 갑자기 힘 쭉 빠지는데? 나 공방 채웠어. 기운 내야 돼. 이래, 내가 이래서 걸렀단 말입니다, 님들. 도망갑니다. 이건 도망가야 돼요. 베이스가 없으니까. 와, 저 쫓아온다고? 저 오반 거 같은데 잡았어 진짜로? 못 잡을 텐데 나? 난 킹이 될 거야. 10레벨 빠졌네. 아, 가자, 가자. 까짓 거. 아, 빵은 안 되겠다. 야, 빵은 너무 비싸다. 생선! 가져가, 까짓 거, 이거. 소금 파니까 뭐.
방울 같은 거 살만한 건덕진 없고. 활이 필요한데. 활을 지금 돌릴 만한 게 없지. 능력이. 아, 이거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그냥 나 전투력 생각하지 말고 부대 운영해야겠다. 어떻게 다 틀려있냐, 야! 아, 이거 뭐 한 거야, 여태까지! 야, 다 틀려있어! 지금부터 채우자, 어. 아이, 한 명? 좀 아닌데. 아야야야야. 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자, 잘 생각하자. 야를 도와줘야 돼. 야를 괴인. 이거, 잘하면 먹겠는데? 이득 좀 보겠는데? 상위병종 장비 하나만 놔도 이득이지. 안 껴도 애매한 수준이면은 솔직히 할만해. 돌진한다고 그거를? 너 그렇게 기백이 넘쳐도 되겠냐? 나 우리 부대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민병단인데? 오히려 방해될 텐데? 병실 낮아져서? 530이니까 다 나온 거겠지 지금 병사들. 우리가 내 병사 제외해도 조금 많네. 그만 달려가자 얘들아. 진짜 달려갈 거야? 진심이야? 아... 야, 이거 없는데, 영준이 내가? 그냥 달려가는 거, 아, 제가 영주구나. 불투구가. 아닌가? 그냥 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얘네 무낸 것 같은데, 지금? 아, 자신있게 달려들었어.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 달려들었겠지. 살레온인데, 내가 여기 살레온 보병이 좀 세서 보병층이 좀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병이 좀 강한 보병인 걸로 아는데, 장창을 쓰는, 여기까지 온다. 아, 잘 미쳤네. 저렇게 막 싸운다고? 잠깐만. 저 뒤에 있는 애들 뭐냐? 온다. 야, 오는 걸 떠나서 나 지금 아파. 우리 병사들이 지금 낄 때가 아니야. 와, 다 밀렸냐, 설마? 어떻게 보더라, 이거였나? 그래서 병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1대1 교환 했다 나름?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이거? 균형만 깨면 이득이지. 우리 영주군 아직 붙지도 않았네. 야, 얘네 머리 좋네. 솔직히 이병종이면 붙을만 할 것 같은데 우리 영주군? 어, 어, 야, 잘 붙었네. 발키리가 희생되긴 했지만 별 의미 없이 나름 괜찮게 붙은 것 같은데? 붙어줘, 저부들 빠져나가게 해줘. 너희가 지금 길을 막을 때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오는 것도 커트하고 있고. 나 죽으면 안 돼. 내 병사 다 사라져. 말한테 구피해라고? 방패가 얼마나, 방어술 얼마나 높길래 안 맞는데 쐈는데 그걸 방패가 흡수하냐? 자석방패야? 야, 어썸한데? 위험하죠, 굉장히? 되냐?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야, 잠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추가 나오는 거 맞지? 빼야 돼, 이러면은. 어, 졌다, 야. 미안. 이길 줄 알았어? 질 줄 몰랐지. 보적대나 잡자, 야. 뭉쳐. 야,
무슨 말이 일 들어가 일. 타임 4야. 한손 고미어도 아프다고. 그렇지. 아 나 그렇지. 아 그건 좀 다 잡았냐? 아 무조건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솔직히. 흑기사 잡은 시점에서 이겼다. 야 왜 이렇게 못 때려. 그래 있잖아 16짜리 쟤네가 해줘야지. 야 쟤 설마 안 죽은 거야?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잘 좀 찔러봐. 지금 들어가긴 하냐? 예, 도끼맨들 믿어야 돼. 도끼인데 바뀌겠지. 어디 있는데? 저기 하나. 쟤네 위험한데? 쟤 씹고 쟤네 잡고 와야지 일단. 불안하다. 너무 시청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야, 평소보다 더 없잖아. 뭐 사건 터졌다며. 폐쇄돼 구사이트. 조용한 거야? 막 이제 학구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러 오지 않는 거야? 잘 잡았어. 감시도 잘 먹었고. 8명 실수. 믿을 걸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마블은 되게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 성격이 이상해.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만 봐. 근데 막 이상한 헛소리하고 약간 이제 깔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대체 어느 부분에서 까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 깔라고 보는 위주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임들 있잖아. 약 그런 부류인데 이제 뭘 까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도 안 봐. 망한 게임이야.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탐구자들 있네. 야, 아 양모구나. 아씨 깜짝 놀랐네. 160원? 나쁘지 않네. 아 못 사네 저거 향신료. 아 왜 이렇게 아직 주차오냐? 아 징집 하려면 일로 가야겠지? 율레 가야 되니까. 야 무슨 쟤네가 왜 여기 있어요? 600명이 여기서 뭐 하세요? 뭐 공성전 하러 온 거야? 신기한 게 살았다 이거를. 산 게 더 신기하다. 어떻게 살았냐? 상위 팀에 다 죽었잖아. 야 어떻게 저기 있냐? 저기 있는 거 처음 본 거 같은데. 야 저를 좀 아래쪽에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득이 없어. 너무 공방 이후로 무역보다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득 본 게 없어. 가. 강한 놈들 없냐? 보병 에디즈. 어? 너 여기 있냐 왜? 신갈조이구나. 꺼져. 무슨 씨. 어우 진짜 한대 쳐볼라 저거. 야 무슨 신갈종 녀석이 명예 되찾고 싶다면 3천을 받아. 범죄자 새끼가. 양심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명예를 무료로 일하면서 되찾아야지 무슨 말이야. 야, 저 상인 왜 저기 있냐? 갔다 올까? 코알리스? 그러자. 코알리스 처음에 뭐 하는 게 낫더라? 아 그냥 가서 능치 받는 게 낫겠지 뭐. 여기 처음 가죠 이번에? 의외로 좋은 곳입니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그곳입니다. 그 동방 세트 나오는 그곳에 있어요. 코알리스 보석이나 쟁여가야지. 이렇게 있죠. 3만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팔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팔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건 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게 또 내 생각에 레이븐 애들 나 안 잡아. 아니네. 아 아까 지나가는데 무시하길래 미기에서 무시한 거구나? 빠를 하지 처음부터 이씨. 나 안 잡는 줄 알았잖아. 아무도 안 오잖아. 빨리 가자. 조용히 가자. 발론 브레이였죠? 내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병력은 필요해. 두 명. 위험하다. 밤이다.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이사가기 때문에. 아 뭐시 저기를 훔치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발론 브레이! 벌써 갔니? 개새끼. 벌써 갔다고? 진짜 갔네? 미쳤네? 야 잠깐만 야빅스 가자 그럼. 물어봐 가서.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 있었구나. 코알리스 보석이라는 진귀한 것이 있어. 야쿠나 엘릭서는 힘, 민첩, 카리스마 상승시켜줄 것이며 행운은 젊어졌던 느낌이 들 거야. 자누스의 물약은 동료 능력 상승도 있고요. 저는 제 능력을 올리겠습니다. 숙련도와 이제 힘, 민첩, 매력이 올라가네요. 숙련도도 올라가는군요. 사실 좀 많이 안 먹어봐서. 많이 먹으면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준다 그랬는데 전 뭐 처음이기도 하고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지능 진짜 찍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숙련도 3개니까 60에서 시작해서 40씩 올라갑니다. 60 그러니까 1이면은 100이고 0이 60이고 2면 140, 3이면은 180이니까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이제 그거 좀 하자. 모병장 교재 내가 가져가야겠다. 탐난다야. 발구 얼마니? 나 유지비, 너 유지비 감당되냐? 보병은 좀 싸거든요? 아, 너왜 메인버가 바뀌었냐? 아깝게 예쁜데. 그렇지. 500원이야? 너무 양아치다,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너 레벨 몇이냐? 8. 아, 37.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잡겠습니다. 굉장히 가금했거든요, 지금. 장교들. 굉장한 가금이거든요, 장교들은. 빨리 잡겠습니다. 이득 봐야 돼요, 빠르게. 장교들은 정말 세기 때문에 87이면은 이 게임 내에서도 거의 뭐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없냐? 나 악마만 아니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엔간 애들 신갈족이랑 악마만 아니면 씨뭐 보라색 보고 개쫄았네 진짜. 장교 어딨냐? 잘 보여. 할수 있지? 장교가 잡으면 돼. 악마 가죽 같은 거 받으면은 꿀빨수 있기 때문에. 너는 좀 아닌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모든 건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자! 어타크! 뭉쳐, 뭉쳐! 뭉쳐, 둘러싸, 둘러싸! 그렇지. 이게 다 튼튼하니? 검은 말 타는 주제 저렇게 튼튼하냐? 나 5레벨. 아, 제발. 야, 장교야! 그렇지, 그렇지. 찌르지. 들어가지, 들어가지. 딜이 들어가는 몇안 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합니다. 좀 죽으면 안 되냐? 여기 튼튼하니? 어우, 야. 어우, 야. 네 명이 다 해줄 거야. 난 걔네들 믿어. 그치? 네 명이 해줄 거지, 그렇지? 아직 네명다 살아있거든요, 저? 그치, 해줄 거지, 그치? 과금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명이서 해줘, 네 명이서, 그렇지! 돈이 최고야. 부하? 돈으로 사면 되지. 더 나은 장비가 없다고 이게 있는데? 정신병 장가?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미친놈인가? 야, 이게 뭐야? 애매한 것만 잔뜩 나왔네. 와! 이거야, 떡상이야. 아니? 아니, 나 기절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대부대 수장 됐잖아? 야, 이게 개꿀이지. 이세계물 됐잖아, 이세계물. 창술 내놔. 창술 필요해. 어차피 후방 가면 돈은 썩어 나기 때문에. 으쌰하다. 지금까지 중 가장 강하다. 이게 과금의 힘인가?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였어? 700원 들어왔네? 야! 더 찾아. 더 찾아! 쟤네 말고요. 더 찾아! 과금의 힘으로 또 잡는다. 우리 동네 여기 이제. 잡아. 과금러들 보내. 가라! 나 뚜껑 방어력 56이네. 잠깐만, 야, 가지 마봐! 가라. 과금러들 있잖아, 나한테? 그렇지. 촉촉 집어 먹어.
그렇지, 이런 애들, 딜 안 박히는 애들. 나도 안 박히니 설마? 도끼로 바꿔야겠는데 진짜? 나도 안 박히냐? 타임 4도 안 바뀌어? 어, 깜짝이야, 적인 줄 알았네. 왜 저렇게 생겼어? 지금까지랑 압력이 달라. 과금러라고 지금. 나 뭐하냐? 뭐랑 싸우냐? 말이랑 싸우냐? 뭐지? 저기 있구만. 마지막인가? 과금 간다, 야. 장교 간다! 장교야! 이게 느리니? 그렇지. 장교야! 대버려! 대버려! 그렇지! 한 명은 내꺼? 아, 조잡해졌어 병사들. 아, 마음에 안 들어. 저로 뺄까? 가라. 하나 남았냐?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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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내 거야. 가라. 내가 쫓아갈 필요도 없다. 가라. 쓸어라. 아, 아직도 못 잡았니? 빨리 잡어. 뭐 그렇게 시간을 끌어. 몇 명이 남았다고. 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잖아. 아, 진짜. 아, 가세요. 아, 진짜. 하, 짜증나네, 진짜, 슬슬. 아,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한 놈들. 돈은 안 돼도 레벨업은 되니까. 아, 소금이나 사올까? 저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과감하게 가자. 오, 예. 과금들 어디 갔어? 37 올라가. 야, 다섯 명이야? 과금들에다가 창잡이 올라가고. 아, 너가 올라가면은 과금들하고 되는구나. 비싸네. 그럼 이렇게 부사도 올라가. 어. 얘도 도적단 털자. 가자. 야, 가금들 왜 이렇게 안 나왔니? 내가 죽으면 아웃인 걸로 기억하는데, 도적단은 소용없어. 가금들 오잖아. 그렇지, 어디서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시방 지금 투구도 안 썼다 이거야? 아,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투구를 안 쓴 건가? 머리카락이 이미 없는데 뭐가 빠지냐? 이렇게 이런 거랑 싸우고 있냐? 너 27이나 되는 놈이. 방패 왜 그러냐? 센 놈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가자. 안센이 레벨업 했네요? 야, 의외 이곳에서 레벨업을 하네. 여두목 31? 저건 뭐냐?
과금들 왜 이렇게 세니? 누가 여두목이야? 걔만 빼, 걔만 안 건들면 될 것 같은 쟤인가 봐. 뭐 야야야 27 정신 안 차려? 아 싫어하냐? 아 죽은 놈 없지? 안센이 레업했으니까 이득이네. 안센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긴 힘 올려야지. 뭘 하긴 뭐래. 세네나 찍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래 하기는. 나중에 나 활로 바꾸면은 이제 줘야겠다. 소금 팝니다. 소금 팔아요. 소금 팝니다. 소금 팔아요. 야 유지비 300원 마이너스 됐어. 소금 팝니다. 일진놀이 하려면은 이 정도 유지비 내야 된다는 거야? 야 협인데 2,000원. 야, 전투 좀 하자. 아 뭐 아무것도 없냐? 잡을 게 없어. 야마 하나 안 사. 재물 납치범? 편력 기사들 도와주자. 가자. 딱 모여. 기사단은 그냥 닥돌하네. AI가 바닐라보다 멍청한 것 같은데. 싹싹 모여. 야 밝힐 세네. 이교도야. 이교도가 가성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하수인이 엄청 센 걸로 알거든요. 데미지가 15레벨인 주제. 다 잡았네 벌써. 데미지고 나발이고 40한테 안 된다 야. 그냥 지워버리네. 나도 가자. 저기 한 놈 있구만. 잡아버렸어? 야 나 한 거 없잖아. 야 영처치잖아. 잘했어. 발키리들이랑 친해졌어. 가벼운 게 좋으니까 비늘을 안 끼겠습니다. 아 쓸모있는 게 없네요. 아 하수인 가져왔어야 되는데. 됐어. 이미 지나간 물. 정규병 올려. 강해져야 된다. 빨리 소금 사오자. 소금 향신료도 사고. 이길만 한데 솔직히. 이제 나 많아 이제. 병사 티어도 꽤 되고. 이거 진영 짜면 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언덕 바로 밑에 짜서 대기 올라오기 전에 잡자. 빨리 와. 나한테 오라고 멍청이들아! 뭐다니. 빨리 잡아봐. 이거 학살당하는 부분이니 지금? 장교야 40명만 쓸면 된다. 장교야 할 수 있지? 40명은 쓸 수 있잖아. 그치? 아니니? 왜 이렇게 튼튼하니 얘네? 뭐니? 집에 가자. 오 잠깐만 이길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나 봐주면 안 될까? 일진놀이도 힘들구만. 야, 좋은 애들 안 죽었다. 아, 하나 죽었네. 좀 가성비 좋은 애 없냐? 날 위해 싸우다 죽을 녀석? 아, 이 찌꺼기들만 이 놔둔자. 시집 못 가게 생겼구나. 신비산에 어쩌저쩌구요. 아, 13살부터 나쁜 짓 하고 다녔어? 데려가자. 이번 무역 망했는데 이러면은 그럼 데려가야 돼. 뭐라도 있어야 돼. 지금 나 힘들어. 봐봐, 노획 있잖아? 이게 뭐니? 전투 나름 한다? 아, 물론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양손검 쓴다고? 가져가. 밥값은 해야 된다. 너가 밥값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6개만 사자. 딱 사고 튀자. 향신료는 가분해 나한테. 다시 미개한 녀석한테 가분해. 저분은 안된다. 소금이나 사.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싸구만. 팔러 가자. 이 동선에 있는 적반 미쳤냐고 진짜. 아, 더럽게 빨라. 다 기병이라서. 가 좀. 그래, 아래로 가는 게 안전하겠지 좀? 그나마? 가자! 빨리 가자! 야, 이거지. 이게 무역이지. 음식 좀 주세요. 특별히 소세지랑 생선 먹인다. 1년에 몇 번 안 먹이는 고급 음식들이야. 대추나 먹여야겠다 이따가. 1800원. 다이렉트로 가. 눈만 잘 치켜두고 가면은 안전하게 무역한다. 이거 대추 좀 먹이지. 대추 먹자. 아, 비싸네. 향신료 600원이라고 치면은 3개 살 수 있나? 아, 잠깐만. 아, 소금 사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소금이 답이다. 아, 제발. 아, 날 좀 멈추게 하지 마. 진짜 나도 힘들어. 무역이야. 답은 무역뿐이야. 아, 정말 게임 계랄하네. 계랄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까지 싸게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니지. 남은 소금은 신갈에서 판다. 팔리면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살레온 가면 나 개처맞겠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살레온 저렇게 나 싫어하냐? 외부인 싫어하는 건가 그냥? 외부인 싫어하는 찐따들인가? 아, 진짜 웃기지 마세요. 누가 씨발 도시 앞에서 공갈을 합니까? 열받네. 야, 너 이제 화났어? 하, 화나면 어쩔 건데. 12명 뺏겼잖아. 야, 과금 뺏겼잖아. 돈 내자마자. 아, 큰일 났네 이거. 무역만 하는 게 최고야. 아쉽구만. 갔다 오자. 소금 300원에 판다고? 여기 이렇게 좋았어? 아, 진작에 그러지. 그럼 갈 일도 없었네 저쪽으로. 아, 실수.
양모판에? 야 여기 최고인데? 내 고향 삼아야겠는데? 최고잖아! 내 기병 많아서 보병 위주로 데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저깄네 쟤네. 아 저렇게 있냐? 어떡해. 너무 아프다 야. 가다 맞는 거 아니야? 또 어딨니? 왜 그런 데 있니? 나 이제 좀 조금 세거든 나 이제? 조금 세거든? 숙련도 올라갔거든? 안 지거든? 사교도야? 야 큰일 날 뻔했네. 소금 사세요. 야 양모 이렇게 비싸게 사? 호구놈들. 야 이 개꿀 이런 개꿀 루트가 있었어 이런? 야 이거 완전. 아 근데 솔직히 드샤로 있었으면은 못 먹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솔직히. 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가. 빨리 팔러 가. 소금만 팔아도 개이득이네. 야 3,800원. 야 쭉쭉 가자. 아 근데 이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서 좀 놀다가 와야 될 것 같아. 다른 데서 일 좀 하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거 있나? 너무 갖고 싶은 능력치가 많아. 그래서 길찾기는 필수고 살아야 되니까 지도력. 돈 아끼자. 그래 지도력 활 활. 아 슬슬 한번 끊을까? 아니야 그냥 해. 기 빠져서 안돼. 아 끊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뭘로 끊더라?